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브 비스마에 장점을 죽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스퍼는 올 여름 EPL 정상급 미드필더로 평가된 비스마를 2,92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고수하며 3-5-2 포메이션을 가동할 때만 비스마를 기용했습니다. 브라이튼 시절 특유의 적극적이고 거친 수비 그리고 전진성이 장점이었던 비스마는 토트넘에선 3백을 보호하는 임무만을 맡으며 애매모호한 미드필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맨유전에서도 비스마는 카세미루를 담당 마킹했으며 팀의 공격 상황에서는 전진하지 않고 뒤에서 볼 운반을 도와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결국 비스마는 상대 미드필더 압박에 견디지 못하며 낙엽처럼 무너졌고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공격을 풀어나갔습니다. 맨유는 슈팅 28회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했고 반대로 보면 토트넘 수비는 그만큼 헐거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 비스마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평점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다시 한번 비스마의 역할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